오늘 박지원 대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탄핵 열차는 달린다. 반면 친박 의원들은 탄핵 절차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탄핵을 놓고 힘겨루다 아주 불편한데요. 오늘 1위로 정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1위와 2위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 내용 다 여야 간에 아주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위 소식은요. 자,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문제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여야 공방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특검 연장을 두고 여야가 아주 격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특검 만료 시한이 지금 5일이 남았습니다. 이 특검 만료 5일, 과연 남은 기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박소윤 기자. 네.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진 기자가 좀 대답을 해줄까요? 자,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화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네. 지금, 나 사당 원내대표 포함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지금 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직권 상정을 하든 어떻게든 이번 본회의에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정세균 의장은 전형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네. 사실은요, 이 특검 연장, 처음에 특검이 출발할 때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특검은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마감대가 다 되고 나니까 특검 연장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고 또 간단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법사위에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여야 간의 모든 그 부서단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그렇죠.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지금 특검 연장에서 반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본회의에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 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전시나 천재 지변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네.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해서 안도 아니고 지금 천재 지변도 아니니까 나머지는 네. 여야 합의밖에 없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 간사, 법사위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네. 법사위 지금 간사가 지금 친박인 김진태 의원입니다. 강성 중에 강성이고 태극기 집회마다 나오는 김진태 의원에서 본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검법 연장 통과 안 된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한다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아래에서는 이 특검법 연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의논해서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속된 말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특검 시작할 때 아니 같이 얘기했던 논의했던 거랑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거든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가 그 얘긴데요. 네. 원래 당초에 특검법을 만들 때 민주당은 이 특검 120일 동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 야권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특검 전부 야권에서 뭐 추천하고 뭐 이렇게 길게 하자라고 제안했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김도우 의원이 아 우리가 2차 연장 해줄게 일단 70일 먼저 해보고 네. 그래도 잘 안 되면 우리가 무조건 연장 해줄 테니까 일단 70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당연히 네. 30일 연장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였는데 이제 와서 당론으로 우리는 연장 반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합의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해줄 줄 알고라는 말에 씩 웃으셨어요. 네. 그 말은 그러니까 해줄 줄 알고라는 게 되게 순진하게 그냥 넘어가고 속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급하니까 넘어간 건가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특검법 논의했을 당시 사항을 곰곰이 지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작년 11월 17일 정도에 법사위를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합의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국내각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총리를 지금 그 당시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자가 됐든 아니면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총리를 바꾸는 방식이 논의가 됐었고요. 어느 정도 그때 하신 촛불 민심에 거셌기 때문에 그런 여론과 맞물려서는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분명히 야당은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문구 조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거의 특검법과 다르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네. 이번에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보고.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보고를 해서 미진하니까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우리는 승인이라는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그거를 간과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특검법 통과라는 게 제일 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거 앞으로의 뒤를 생각하지 않고 네. 야당에서도 받아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께 네. 아, 뭐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검법이 말 그대로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법률이기 때문에 네. 그 문구에 따라서 효력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합의 정신이 어떠했다라는 네. 것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아. 이 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다, 속았다라고 한다면 협상 전략의 부재이고 그 당시에 왜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측을 비난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검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특검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인 없이 보고만 해도 실제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 비리라든지 아니면 삼성 비자금 특검이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승인을 한 경우도 있고 승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조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탓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게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 예전에도 많이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거는 좀 민주당이 좀 그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 네. 70일 정도만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애초에 생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넘어갔던 것뿐인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시간이 촉박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민주당이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장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 말에 넘어가냐라고 비난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에이 그거 안 해주겠어 라고 하고 나서 진짜 안 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는 건지 글쎄요. 그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손수 변호사님 네. 국회에서는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엔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총리가 네.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그쪽에서만 유일한 네.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사실은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법에 따라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그 승인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면 연장되는 것이고 그런데 승인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국회에서 특검법을 바꾸자고 한 것인데요. 네. 이러한 시도는 사실 그동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현재 그 남아있는 특검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만 하는데요. 3일 전까지 특검이 승인 요청을 하고 네. 만료 전까지만 승인 여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5일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 전 남았네요. 아직은. 아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전까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28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공을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칼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 쥐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총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뉴스탑10 정의랑 통신원이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속마음이 있을지 한번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뉴스탑10 정의랑 통신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 특검 연장 요구하실 겁니까? 조심하세요. 그 뒤 조심하세요. 야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길이 겁니까?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뒤 조심.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조심하세요. 검토 중입니다. 일단은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피하는 애둘러서 말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혀 반응이 없죠? 네, 말 그대로 지금 철벽을 치고 있고 네. 묵묵부답입니다. 네. 어제도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정부 세종로 청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네. 요구했는데도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까? 네, 만나지도 않았고 기존에 또 일주일 전에는 통상적으로 뭐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밝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밝혀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미진한 여부가 있는지는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 원론적인 답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 네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먼저 김성진 기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 승인을 받아, 보고받아 차이가 크거든요. 네. 보고는 특검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번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결정인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할 리는 무방, 전혀 없다. 그렇게 보도 다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대행인 자리인 거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특검 연장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박소윤 기자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역시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려고 하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특검에서 이미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한 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16일인데 그 이후로도 야권이 계속 특검 연장해달라, 황 총리 왜 안 하냐, 지금 해줘야 된다 계속 압박을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그래서 결국 특검 개정안까지 발의를 해버린 상황인데 그 욕을 이미 다 먹었는데 이제 와서 아,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뿐만이 아니고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기소까지 되면, 특검이 네. 연장돼서 수사가 되고 기소까지 되면 자신 역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총리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역시 비판을 또 면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수 진영과 또 각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유종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안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그쪽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황교안 총리 입장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두 번째는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교안 대행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국회가 두 가지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키나 쥐고 있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특검을 맨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이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손수 변호사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결론은 같습니다. 아,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그 기자님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 않는다가 아니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 행사는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원해서 대통령이 승인하자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특검에서 밝혀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도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이 특검에서요, 장시호 씨가 이모인 최순실 씨와 차명폰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정의랑 통신원이 고생을 해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포폰은 나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안봉근, 윤전추만 쓰는 거. 이모라고 저장해놔야지. 이모.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아, 또 이모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되지. 안 받으면 큰일 나지. 가슴에 품고 자야지. 아, 아우. 이놈아! 엄마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모한테 전화 올 텐데, 이거. 아, 이거 변기에다 빠뜨렸네, 이거를. 아우, 세상에. 아니, 이걸 똥통에 빠뜨렸어, 그래. 이걸 못 막았어, 그래. 아우, 큰일 났네. 여보세요? 아우, 큰일 났네. 아우, 냄새도 나네, 이거, 전화기에서. 큰일 났네. 여보세요? 이모? 이모? 헬로? 헬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 영상 구성은 저희가 막 만든 게 아닙니다.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변기에 전화기를 빠뜨렸을 때 뭐 드라이로 말리고 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이 나왔죠? 예, 장시호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부를 좀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장시호 씨가 그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영상에서 잘 때도 그 차명폰 특정인 두세 명하고만 통화하는 그 차명폰을 끌어안고 잤다.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 깍듯한 예우일까요? 아니면 전화기를 통하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보시면요. 저 차명폰으로 6개월 동안 무려 570여 차례를 주고받았습니다.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6개월 동안 570여 차례의 전화를 주고받을 그 정도면 저렇게 잘 때도 핸드폰을 끌어안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아마 최순실 씨와 통화할 때는 업무 시간 외에 아마 업무가 마친 이후에 통화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 시간에 통화를 하게 되고 그런 전화를 못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네.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어쩌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안고 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산적해 놓은 상태로 특검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특검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특검 끝나면 기간이 네.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가 있습니다. 네. 6조 1항 1호인데요. 사건의 수사,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공소 유지입니다. 네. 실제로 재판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이 잔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가 규정이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특별검사가 파견 검사 중에 20명 중에 최소한 10명은 잔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법도 발의가 네.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 어제 그 파견검사 중에 5명 이상이 무조건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검법 개정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특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응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또 강한 반응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 방해, 지연 전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리인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거라고 이렇게 한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란선동입니다. 혹은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얘기인데 이건 뭐 그 이석기 내란선동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 네. 지금 법정에 많이 서시니까 예. 여쭙겠습니다. 자, 김평우 변호사, 박 대통령 법정 대리인이 탄핵이 인용되면 밀란이 일어나서 촛불 태극기 집회가 정면 충돌해서 아스팔트가 전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판관들을 향해서 아주 격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거 흔한 장면입니까?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격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언사를 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본인의 그런 그 감정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낸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재판에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증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네. 도움되지 않는 변론을 길게 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정 절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사실 굉장히 경륜이 많은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이 법정에서 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인 함의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기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2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 세 분 계시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격한 행동을 했을까요? 기자의 시각으로 저런 네. 변론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변호를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 인용이 되면 아스팔트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이 내용은 마치 덮으라고 선동을 하는 듯한 멘트거든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 이게 지금 인용될 수 있으니까 위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모이세요. 얘기하는 의도가 다 분하다는 거죠. 보수나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을 집결시키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담긴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냐라고 지금 기자께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야당 쪽에서 반응이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지금 좀 강력하게 좀 비난을 했죠? 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행태에 대해서 개가 지져도 탄핵 열차는 달린다. 한 표현을 썼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어떤 뭐 행태를 하든 간에 지금 탄핵은 예정대로 가고 3월 초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하차, 조기 그 자진 하열할 것이다. 탄핵 심판 전에 자진 하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갈 곳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범을 변호해도 그렇게 저속하진 않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변호인단이 어떤 해방을 놓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네.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 신분 유지를 위해서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법정 구성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결국 갈 곳은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라고 엄밀히 경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일이 22일이었는데 27일로 지금 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7일까지 변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출했나요? 예, 그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라 라고 네. 했는데요. 그동안 무려 37건의 준비서면을 대통령 측이 제출을 했고 네. 그 페이지를 합하면 1000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약하고 줄여가지고 300페이지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 측이 밝혔는데요. 오늘 업무 시간 내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대통령 측에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그런 시한을 넘기더라도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써서 최대한 충분하게, 충실하게 검토한 후에 작성해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친박단체에서는 탄핵 심판 위헌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6개월 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